5K 해상도 모니터 중에서 이 정도로 밝고 OTT를 볼 수도 있고 높이 조절도 되고 피벗도 되는 모니터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비더프의 시각평가와 연출을 하고 있는 김승모입니다. 화질대모 영상이란 디스플레이 최대 스펙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초고화질 해상도의 영상 작업이다 보니 모니터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m의 디스플레이를 불과 1m 앞에서 보는 8K 화질대모를 제작했었는데 픽셀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상황이라 작은 노이즈마저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이 필요했었고 유피니티를 사용해보며 컬러 측면에서도 발색이 좋고 결과물과 거의 유사한 화질로 프리뷰를 할 수 있어서 작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K 이상 초고 해상도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 컴퓨터의 모니터 해상도가 너무나 부족하게 되는데요. 뷰피니티의 5K 해상도를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볼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올라가긴 쉬워도 내려가긴 어렵듯이 다시는 4K를 못 돌아갈 것 같은데요. 소규모 야외 촬영을 할 때 모니터를 들고 다니며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밝기나 주변 반사 문제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간단하게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뷰피니티를 야외에 한번 가져와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밝기가 꽤 밝은 편이어서 생각보다 너무 잘 보였어요. 화면 자체가 매트해서 빛 반사를 줄여주는 것도 작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됐고요. 덕분에 현장에서 작업까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5K 이상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피벗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는 굉장히 좋은데요. 뷰피니티는 모니터를 가로, 세로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편리했었던 것 같고요. 3D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다른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뷰피니티는 본체와 상관없이 모니터 자체에서 OTT도 볼 수 있고요. 장시간 모니터 작업을 하게 되면 높이 조절이나 이런 서브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뷰피니티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촬영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뭐 축구한데 그런 거 할 때 볼 수 있잖아요. 같이 리모컨으로 다 됩니다. 그런 거 할 때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다른 모니터와 다른 점이 썬더볼트 4가 지원이 돼서 여러 디바이스를 모니터에 바로 허브처럼 연결할 수 있어요. 노트북에 허브를 연결해서 하다 보면 라인이 복잡해져서 디스커넥트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썬더볼트 4로 전원도 가져올 수 있고 다양한 기기들을 모니터 뒤에 직접 연결해서 하드디스크나 중요한 장비들을 모아놓을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뷰피니티를 사용해보면서 밝기와 해상도, 컬러 모든 면에서 만족을 했고요. 뷰피니티는 전문가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니터라고 보고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뛰어난 스펙의 모니터를 여러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